공원까지 데려다 줄 필요 없어. 알아서 가리다. 지금 사라진다고요? 지금? 이곳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하리다.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웠어. 시도 동네 강피. 양반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? 작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? 작별 인사가 따로 있어요, 여기는? 있죠, 그럼. 내 작은 별에 내 작은 마음에 네가 들어와서 떨리는 난 정말 네 앞에 서 있었어. 내 상상 속에 그려뒀던 내 꿈속에만 담아뒀던. 저거에 안 걸리는 게 맞소? 안 걸릴걸요? 양반의 예의를 지키라 하지 않았어. 이번엔 제대로 했어. 차의 용도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줄게요. 차는 있죠? 뭐 빨리 가기 위해서도 쓰이지만 다른 쓰임새도 있거든요. 잘 봐둬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차는 주로 서 있을 때 이런 용도로 쓰인다. 외워둬요. 아, 참. 또 내 뻔뻔한 매력에 빠졌구나. 네, 그럴 줄 알았어. 널 상상했던, 널 그려왔던 내 꿈속에 너를 혼자 간직했던 비밀스럽던 너를 내 작은 별에 내 작은 마음에 네가 들어와서 떨리는 난 정말 네 앞에 서 있었어. 내 상상 속에 그려뒀던 내 꿈속에만 담아뒀던 널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됐어. 왜 가슴을 가슴을 떨리게 해서 차가웠던 바람마저 날 따뜻하게 이렇게 너와 나 둘이 내 사랑을 너와 나 둘이 제니씨! 안녕하라고! 시간이 가도 시간이 가도 내 사랑은 오직 너만 바라보며 커져만 가는 내 모습들. 아, 심심하면 TV 보면 되겠다.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. 아, 그래, 나 나오는 드라마 어디서 재방송 할 텐데. 내가 화면빨에 얼마나 잘 봤는지 보면 아마 깜짝. 내 상상 속에 그려뒀던 내 꿈속에만 담아뒀던 널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됐어. 왜 가슴을 가슴을 떨리게 해서 차가웠던 바람마저 날 따뜻하게 만들었어. 이렇게 왜 이래요? 나는 이제 정신 차렸는데? 우리가 지금 대책 없이 이럴 때예요? 해결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? 내 격정적인 성질이 큰 문제라면서.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. 뭐요?
그 성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. 선수. 나도 몰랐는데 나 선수 맞는 것 같소. 인정. 당신이 알려준 넥타이의 용도가 그리웠어. 하마터면 다른 용도로 쓰일 뻔했는데. 넥타이의 용도가 그리웠다고요? 죽고 싶을 만큼. 시간의 틈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. 그 인연은 1년 전에 이미 끝났다. 지금의 우리는 주지스님이 써준 신비한 부적으로 만난 게 아니다. 우리들만의 기억의 끈. 그리고 두 번째 인연. 이제 내가 그의 구세주이며 대가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.